우는 아기를 달랠 때는 달래지 못하면 어쩌지? 아기가 계속 울면 어떻게 하지? 아기가 얼마나 힘들고 슬프면 이렇게 크게 울까? 이런 생각들은 접어두고 안정된 마음으로 아기에게 다가가세요. 아기가 격렬하게 울 때는 신속하게 반응하세요. 엄마 아빠는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아기는 울고 또 울고 도저히 어떠한 방법도 아기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때 아기의 울음을 멈추려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아기가 더 크게 울 수도 있어요. 100일 이전에 아기의 울음에는 신속하게 반응해주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아기의 울음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기가 응애! 울 때마다 일관된 행동으로 신속하게 반응을 보인 부모들의 아기들은 유아기 때 덜 울어요. 부모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매우 격렬한데도 혼자 내버려 둔 경우 아기는 더 흥분하게 되고 처음에 자기가 왜 울었는지 그것을 기억조차 못하고 더 격렬하게, 더 크게 울어버립니다. 반복해서 혼자 울도록 남겨진 아기는 더 자주 울고 더 길게 울고 울음을 멈추기까지 긴 시간이 걸려요. 하비카프 박사는 아기에게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서 울음을 달래는 방법으로 OS를 발견하였어요. 아기가 울 때 OS는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시도합니다. 어떤 아기는 1번만 해도 울음을 그치고 어떤 아기는 5번까지 시도해야 울음을 그쳐요. 첫 번째는 스와들링, 감싸기예요. 자궁처럼 포근히 안아주는 것만으로 바로 울음이 진정되진 않지만 다음 네 가지 S의 기초 공사예요. 생후 3개월, 뒤집기 전까지 아기를 속삭이나 스트랩으로 감싸주세요. 그러나 배앓이가 있는 아기는 감싸는 것을 매우 싫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옆으로 또는 엎드려 눕혀 앉기예요. 캥거루 케어처럼 안아주는 거예요. 앉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아기를 엄마 가까이 안아서 피부와 심장을 서로 맞대고 앉는 방법과 아기가 약간 엎드린 자세가 되게 앉는 방법이에요. 많은 아기들이 편안하게 안정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아기 안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고 엉덩이를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내 몸에 붙이는데 여기서 아기를 이렇게 돌려서 내 가슴 위로 탁 붙여. 이렇게 탁 붙여. 내 가슴 위로. 탁 붙여서 스르르 미끄러져서 어깨를 잡고 아기를 가로로. 내 쇄골 바로 밑에 가슴 위에. 가슴 위에 엎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쓱 팔뚝을 잡아서 요렇게 밑에서 받쳐줘. 밑에서 팔 잡아. 요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꽉 잡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듯이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아기가 한 5, 6kg가 되면 요렇게 앉는 거를 훨씬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 팔이 이렇게 돼 있어도 되고 차렷해서 내가 요렇게 잡아줘도 둘 중 하나다. 그리고 아기 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엄마가 부드럽게 엄마 아빠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안고 아기를 계속 달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아기는 가슴과 배가 엄마 가슴과 배에 밀착되게 안아줘야지 더 빨리 달래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았다면 자 이렇게 밀착해서 안아주세요. 엄마 가슴과 배에 완전히 엎어지게 안으세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허벅지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엉덩이 쪽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목과 어깨 쪽을 다 끌어안아줘요. 세 번째는 쉬싱. 소리 내기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듣던 음악, 자장가, 엄마 목소리, 백색 소음을 매우 좋아해요. 아기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진정하는지 알아보세요. 태교 음악 혹은 백색 소음인지 엄마 목소리인지 엄마의 허밍 소리인지 부드러운 자장가인지 혹은 활기찬 음악인지 높은 소리인지 혹은 낮은 소리인지 진동 소리 즉 청소기 소리나 헤어 드라이기 소리인지 자연의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인지 아기에게 들려주면서 아기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흔들기입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엄마가 걷는 동안 흔들릴 때 유모차나 흔들 그네를 타고 흔들릴 때 편안함을 느껴요. 아기는 느리게 흔들리는 것보다 빠르게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세게 흔드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골반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고 팔에 반동을 줍니다. 자, 엄마 아빠들 중에서는요. 그래. 자, 이 자세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아기가요. 반 누워 있는 자세가 돼서 불편해요. 네, 그리고 엄마 손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 안으로 바짝 당겨 주세요. 바짝 당겨 주시고 팔뚝 힘으로 딱 하는데, 자, 여기서 엄마들이 이거 안 좋아요. 허리 딱 펴시고, 자, 아기가 내 몸으로 살짝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자세처럼 이렇게 엄마 어깨 탁 펴주시고 팔을 탁 당겨 주세요. 드는 힘이 아니고 당기는 힘으로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골반 흔들면서 팔에 반동만 주세요. 팔에 반동만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서킹 빨기입니다. 톡톡톡톡. 준비하고 혀 위에다가 살짝 해서 다시. 혀 위에다가 살짝 해서 아기가 빨고 들어가는 정도로 싸. 이제 우리 빨다 자는 거야. 놓지 말아요. 냠냠냠. 엄마 싹 물리고, 엄마 싹 물리고, 그 다음 가슴으로 탁 밀착.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투닥투닥. 아이고, 너무 밀었나 봐, 가슴으로. 괜찮아, 괜찮아. 오에스를 모두 하였는데도 아기가 여전히 울고 있다면 아기의 신체적인 욕구가 만족되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기가 먹고 노는 시간 동안 자극적인 환경에서 흥분시키는 놀이를 했는지 뒤돌아보세요. 100일 이전에 어떤 아기들은 외출을 자주 했고 방문객이 많이 와도 크게 상관없이 울지 않지만 어떤 아기들은 그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문객 수가 많았다거나 방문객이 장시간 있었던 경우, 외출 시간이 길었던 경우, 초저녁이나 늦은 오후부터 아기가 심하게 울수 있어요. 또한 아무리 달래주어도 차츰해지게 우는 아기는 혹시 배앓이인지 영아산통인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